용자 TV. 자, 안녕하세요.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 2,000명의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카메라에는 웅녀가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웅녀 인사 좀 해봐.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구독자 이벤트 관련해서 선물을 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앞에 보이는 게 답니다. 네. 1,000분 때도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었죠. 그때는 이제 총 4분의 4분을 뽑아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구독자 2,000분에 맞게 좀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광고 수입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봤을 때, 첫 달에 벌었던 그 금액을 통으로 그냥 샀어요. 뭐 대략 한 2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를 구매를 했고요. 자,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이 다섯 분에게는 이 제가 주로 마시고 있는 라이브 방송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리시티 유기농 차예요.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는 커피를 주로 마셨는데, 근래에 와서는 거의 이제 차를 주로 마시고 있고요. 요거는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기농 차를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조금 비싼 브랜드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즐겨 마시고 있어요. 요거 이제 다섯 개한 쌍으로 돼 있고요. 뭐 가격은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만, 한 번씩 이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캠핑 가실 때마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섯 개 쌍으로 구매를 했고요. 다른 티백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꽉찬 느낌, 티백이 좀 약간 꽉찬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두 번, 세번 우려 먹어도 먹을 만합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다섯 분한테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이세 개는요, 제가 이제 보통 지금 쓰고 있는 뭐라 그러지? 흔히들 이제 짭턴이라고 부르죠. 스노우피크의 스노우피크 랜턴의 짭턴, 짭이라 그래가지고 짭턴이라고 부르는데, 요것도 제가 이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건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세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앞에 보이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이거는 이제 포장은 웅녀가 나중에 다시 한번 포장을 해줄 거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지죠잉? 야, 이거는 이제 리시티에서 제가 큰맘 먹고 구매를 했어요. 대략 한 5만 원 상당의 차인데, 요두 개가 있습니다. 아주 진짜 신중하게 골랐어요. 네. 이두 개의 차가 있는데, 요두 개를 한 세트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제 요두 개를 한 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초콜릿 시나몬 티백이라는 거는요, 먼저 좀 제가 인터넷으로 좀 살펴봤는데, 저 용자한테 좀 맞는 제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차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이차를 즐겨 마시는 편인데, 이 보이차 베이스의 이 초콜릿 시나몬 같은 경우에는 숙취해소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해장 역할, 뭐라 그래야 돼? 숙취 해소를 위해서, 먹기에 굉장히 좋은 차인 것 같고요. 저도 즐겨 마시고 싶어서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같이 용자처럼 술을 좀 좋아하고 좀 이렇게 알코올을 좀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걸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권해드려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웅녀한테 권해드리는 차인데, 웅녀처럼 속에 화가 많고 욱국 하시는 분들이 즐겨 마시면 좋은 차인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고 요청을 했던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차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차가 뭐야 근데, 음료? 백차가 뭐야? 백차 베이스를 해서 만든 차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성분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름철 같을 때 이제 더위를 익기 위한 용도로도 중국에서 많이 즐겨 마시는 차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권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커피 내려 마시는
머신입니다. 휴대용 커피 머신인데요. 이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요 제품이 사실 이제 자, 요 제품은요, 요렇게 생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제 그 리뷰 영상, 아주 오래된 영상이기 때문에 볼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설명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있거든요. 동일한 제품이 있는데, 친구한테 선물을 받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친구한테 받아오면서 이 박스를 분실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제품의 박스에다가 동봉을 해서 보내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흔제품이 아니고 새 제품인데 박스만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받아보는 게 또 우리 풀박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박스를 맞춰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제품에 박스로 패킹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구독자 이벤트 관련해서 응모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모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저번하고 동일하게 구독자 이벤트 참여한다는 댓글의 메시지와 함께요,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구독은 하셔야지 되겠죠. 네. 자, 다만 이 모든 상품들은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구독자 이벤트 상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답글로 공지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시 한번 공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공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8개의 상품은요, 어떤 조건 없이 이메일 주소 확인하고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신 분에 한해서 8개의 상품을 드리고요. 이 2개의 상품은 지금까지 저의 영상에 10번 이상의 답글을 달아주신 분에 한해서만 이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구독하셔가지고 이 8개의 상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주 후에 그럼 아씨 저 왜 저러는 거야. 2주 후 이벤트 상품 발표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용자TV